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예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의 한 잔 영상입니다. 제가 사내 강사, 직장 퇴사 후 월급 5배 이상 벌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작년인가요? 월 1,000만 원 이상 번다라는 영상을 이렇게 올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월 1,000만 원 버는 방법들 여러 가지 소개를 했었는데, 그냥 월 1,0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저는 강사이니까 강사와 관련된 일로 어떻게 월 1,000만 원을 벌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직장 다닐 때, 사내 강사로 일할 때보다 지금 현재 일을 하면서 거의 5배 이상을 더 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렇게 5배 이상의 월급이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회사에서 월급이 5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신기하면서도 제가 스스로 뭐 때문에 이렇게 잘 됐을까? 이런 대견한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고민을 한 끝에 여러분들과 한번 이런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는 2017년도에 제가 개인 사업자를 냈어요. 1인 기업이죠. 제가 대표이자 제가 직원이었던 에듀이너스라는 회사를 냈고, 현재는 직원이 한 명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저 혼자서 거의 5년 가까이 1인 기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제가 프리랜서이자 또 개인사업자를 냈다 그래서 일이 막 들어왔느냐, 강의가 막 들어왔냐, 아니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게 되면 손가락을 빨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의가 들어오지 않아서 되게 많은 영업과 되게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월급의 5배를 벌 수 있었겠구나 하는 이 기반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SNS였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네이버 블로그가 첫 번째로 저에게 좋은 역할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손예진 강사라는 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을 했고, 그 네이버 블로그를 아예 이제 홈페이지처럼 만들어서 제가 강의를 다녀왔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어떤 강사이고 라는 그런 것들을, 강의와 또는 강사와 관련된 글들을 되게 많이 올렸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전략적으로 키워드들을 잡고 광고를 올리고 막 그런 거는 전혀 몰랐고, 그냥 정말 열심히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썼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날은 진짜 제가 책 읽은 것도 쓰지만 어떤 날은 강의 갔다 오면 무조건 사진을 남기고 무조건 글을 쓰고, 그런 강의 후기들 그런 것들 계속 남기다 보니까 신기하게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은행에 교육을 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A 브랜드가 있고 B 브랜드가 있고 C 브랜드 은행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날 A 브랜드의 은행에 교육을 다녀왔어요. CS 교육. 그러면 이제 어떤 브랜드 교육이었고 어떤 은행이었고 어떤 은행 직원들과 이런 교육을 했다라고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되면 신기하게 B나 C 브랜드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 강사님 맞으시죠? 하면서 제가 블로그에서 어떤 은행 뭐 교육한 거를 보고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은행인데요. 아, 이러이러한 교육 가능할까요? 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 그런 연락을 받고. 아, 그래서 블로그에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어떤 브랜드 공개가 되면 늘 브랜드나 어떤 회사명을 기입을 하고 올리기도 하고요. 또는 회사명을 공개하는 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육 내용과 뭐 컨텐츠들, 사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꾸준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영업활동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블로그를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블로그 글 쓰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저도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거기까지 행동이 가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블로그가 저의 프리랜서 강사로 먹고 살기 위해서 기반이 되어줬던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블로그로 꾸준히 프리랜서를 하다가 2019년도에 제가 뭘 시작했냐면 바로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친절한 예진씨라는 채널명이었고, 지금은 이제 예티튜드, 예진의 애티튜드라는 뜻으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튜브를 하는 강사님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CS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CS 강사가 뭐야? 생소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CS 강사가 어떻게 됐고 CS 강사 자격증이 뭐고 어떤 걸 공부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막 찍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강사님, 저는 CS 강사가 되고 싶은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것도 있었고, 또는 어떤 기업인데 강사님 강의하신 영상 보고 저희 쪽에도 특강 의뢰를 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라는 식으로 연락이 조금씩 오기 시작을 하더니, 지금은 사실 거의 유튜브가 80%로 연락이 많이 오고요. 20%는 뭐 네이버 블로그나 또는 다른 컨설팅 회사에 제가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통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활동, 즉 이런 SNS 활동을 통해서 제가 누구인지, 저라는 사람, 우리 회사가 어떤 곳인지, 어떤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등을 꾸준히 홍보를 했기 때문에 직장 퇴사 후 월급을 5배 이상 벌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엄청 특별한 방법은 아닐 수 있죠. 하지만 되게 꾸준히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덕을 굉장히 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꼭 강사가 아니더라도 나를 좀 브랜딩하고 나를 알리고 싶고 또 나를 알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일을 유지할 수 있는 업이다 그러면 저는 SNS만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요새는 뭐 인스타, 유튜브, 그리고 뭐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정말 많은 채널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 채널을 다 운영하면 너무 좋겠죠. 그 채널마다 사용하는 유저들의 층들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걸 다 하기가 좀 어렵다면 여러분들의 고객, 즉 여러분들의 고객층이 뭐 연령대라던가 특징이라던가 어떤 채널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것에 맞는 채널에 먼저 여러분들을 브랜딩 하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프리랜서, 강사로서 월급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에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와 같은 SNS 홍보 채널이 역할을 톡톡히 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하게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강의 의뢰가 첫 번째로 들어왔더라도 그 강의가 들어와서 강의를 갔을 때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잘 해줘야지 고객들이 만족을 하면서 강사님 저희 이번에 또 다음 교육 있는데 또 해주세요, 아 강사님 이번 콘텐츠 너무 좋은데 저희 다른 교육생들한테 또 이런 거 해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제 강의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대 이상이 아니라 기대 이하로 강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이 더 커요. 분명히 뭐 블로그에서 굉장히 막 삐까뻔쩍하게 이런 강의 했다고 해서 기대도 많이 했고, 또는 유튜브에서 이런 거 한다 그래서 제가 강사님께 강의 의뢰를 드렸는데 아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다라는 마음이 딱 들면 강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홍보하는 거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지만 그 첫 번째 밑에 더 먼저 해야 될 건 여러분들의 강의 실력, 그리고 강의 컨텐츠를 탄탄하게 만드는 거, 그게 우선이 돼야겠죠. 그렇게 탄탄하게 되고 홍보가 잘 될수록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실력이라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로서 그 컨텐츠에 맞는 내용을 전달하되 수강생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유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강의가 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 시간이 수년이 되다 보니 이제는 아, 이 분야의 전문가로 손예진 강사님을 써야겠다, 손예진 강사를 특강을 의뢰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고객사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탄탄해지고 실력과 컨텐츠를 다지신 다음에 이 분야에 어떤 사람으로서 브랜딩을 할 수 있도록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장 퇴사 후 월급 5배 이상 버는 이유, 저만의 노하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